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랩비라고 하고요. 저희는 4명의 여성 시각 예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영상과 설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가영이고요. 게임과 가상현실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문화와 비인간들 간의 공존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혜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를 조직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능기라고 하고요. 동시대 기술 환경 속 기반 없는 주체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비는 2019년 랩비넷이라는 여성 선언문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모이게 되었고요. 팀명인 랩비는요, 대학원 랩실B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원 동료이자 작업실 동료로 만나서 이렇게 뜻이 맞을 때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궁여지책인데요. 곤궁 끝에 꾀를 낸다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는 항상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저희의 몸을 내던지고 그 속에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저희의 모험심을 아주 잘 반영한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강냉이 털어 국경감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 3월에 한 미술관 앞에서 핸드폰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 금융 플랫폼에서 기획한 행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는데요. 터치 한 번당 어플을 켤 경우에 돈을 주는 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왜 이렇게 쉬는 시간도 반납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저희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프닝에서 저희가 주목을 한 부분은요, 어쩌면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자유로운 그런 시간마저 노동으로 혹은 비물질 데이터로 바꾸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강냉이 털어 국경감은요, 자동화 시대의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주목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본 프로젝트 동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강화에서 직접 옥수수를 모종부터 심어서 재배를 하고 그것을 강냉이로 튀겨서 강냉이를 들고 미술관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프로젝트입니다. 관객들이 전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요, 이제 우선은 농사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고, 그것을 게임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을 이제 목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전시는 모르겠고 강냉이 털기에도 바쁩니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자면, 초보 농부들의 어설픈 몸쓰기, 그리고 실수가 만연하는 농사 현장, 그리고 한여름 풍년을 기원하는 랩비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보다 보면 즐겁고 재밌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은 농사들이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옥수수를 키우고 옥수수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기대했던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막상 옥수수를 수확을 할때 보니, 왜 이러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저희 내부에서 분석을 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해서 조금 답답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 저희 작품 영상을 보시고 혹시 농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프로 농부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고민했던 것들을 답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제가 좀 취미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런 농사 게임들을 했을 때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내 손가락 클릭으로 이게 돌 치우고 발 일구고 그리고 농작물 키우고 이러한 게임들을 했었는데 진짜 이 물리적인 이 공간에 와서 내가 직접 나의 몸으로 땅을 갈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농기구를 어떻게 잡고 이것을 힘을 쓰는 것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게 몸에 익숙해질 때쯤 농사가 끝났는데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정말 현실에서 보였던 다양한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들이 뭐 즐겁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좀 흥미로웠던 점은 이 모든 것을 그 경험을 미술관에 재현하기까지 그 예술가의 노동과 함께 맞물리면서 그것이 또 게임으로서도 다시 보여지고 그것이 관객들한테 가는 그 과정이 모두 맞물리면서 좀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나온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그리고 진짜 계속 작업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만 보면서 편집 계속 하다가 또 오랜만에 우리 밭이 이렇게 딱 나와보니까 그 자연 그 자체가 주는 힘, 막 힐링 이런 단어 너무 쓰고 싶지 않은데 정말 너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좀 스스로도 놀랐어요, 사실은. 놀이 노동은 정의상 놀이를 가장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놀이 노동은 사실 오늘날 기술 경제 환경에서 자주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 금융 플랫폼의 경우를 보면은 재미있게 사람들이 이제 클릭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저희 랩비는 사실 이것을 처음에는 좀 인간 소외를 일으키는 좀 부정적인 대상으로 놓고 접근을 했는데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유연한 관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랩비의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층위에 놀이노동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관객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클릭 노동입니다. 관객들이 이제 농사 시뮬레이션 게임들 하면서 밭을 일구거나 뭐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그러한 이제 행위들을 바로 이제 스마트폰과 클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자본주의적인 원리를 체득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의 결과물로서 보상으로서의 강냉이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관객들이 미술관에 방문을 할 때에는 내가 이제 노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이제 여가 시간에 어떤 작품을 감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객들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키기 위한 노동에 참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노동은 바로 저희 랩비가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갔던 또 하나의 이제 물리적 노동을 벗어난 놀이 노동인데요. 이 놀이 노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냉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를 키우는 하나의 과정들이 고된 노동으로 이제 점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서도 저희가 동료들과 함께 한 시간들에서 굉장히 많은 협동과 즐거움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즐거움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사회라던가 데이터 사회에서 그 수치화되지 않은 어떤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노동을 하면서 편법을 발명을 하거나 샤머니즘적인 태도를 또 만들거나 또는 역할 놀이들을 했었거든요. 뭐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예, 놀이노동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전시장에 들어오면 동시대의 다양한 노동의 형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놀이와 노동, 예술과 노동의 경계에 서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데요. 농사, 게임, 강냉이 교환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단계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감과 몰입의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이 주로 해왔던 노동의 형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의견이 좁히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노동의 보상으로서의 강냉이 양이 얼마나가 적당한가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시는 관객들도 계속 가지고 갈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까지 와서 노동을 하였는데 내가 받은 강냉이의 양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농사의 어떤 고됨,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강냉이가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미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나 뭐 무인 시스템 이런 말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런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서로에 대한, 서로의 역할에 대한 뭘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던가 그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심화가 되고 서로한테 기대하는 어떤 교환 가치의 계산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이 입장 차이라는 게 어쩌면 저희가 북한에서 펼치고 있는 이상한 롤플레잉의 장과 굉장히 공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환가치나 계산의 삐그덕거림 이것을 좀 상기를 시키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많이 상기를 해야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그런 노동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사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크게 좀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